학교폭력이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만 세종시에 위치한 조치원 여중에서는 2014년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8건이었는데요. 작년에는 한 건, 올해는 두 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시죠? 바로 그 답은 혁신학교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지킬 규칙에 대해 논의하고 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활협약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생활협약에서 서로의 의견을 더 잘 알 수 있고 또 배려하는 방법을 배워서 학교폭력이 더 줄어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혁신학교는 학생 자치 문화와 함께 수업 방식의 변화를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책상이 D자 형태로 바뀌었고, 수업 방식도 교사의 강의에서 모든별 토의를 통해 답을 완성해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여 수업을 하면서 잠자는 학생도 없어졌습니다. 학생 때부터 고집해오던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말을 받아 적는 그런 수업 방식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활동하는 수업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더욱 폭넓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배움 중심 수업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수업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모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활동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로서의 자존감도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두발과 복장,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학생 자치 문화가 확산되면서 학교 폭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율과 책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성적순으로 학생들의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배려하는 지혜를 깨우쳐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1학년 질서 속 나세우기, 2학년 공동체 안에서 관계 맺기, 3학년 민주시민으로 참여하기 등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학년별 프로젝트 수업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학교는 교장과 교감, 교사가 모두 수평적 관계 속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학년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 학기 지필고사 이후 수업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종 교사 협의회가 매주 매달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수업 방식이 바뀌면서 덩달아 학력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이 학교는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국어와 영어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어 12명, 영어 23명에서 올해는 각각 4명으로 줄었습니다. 수학도 1년 전 26명에서 2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혁신학교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서 나타난 변화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학교의 환경을 바꿔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서 제일 좋은 건 학생들에게도 시행착오와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구도의 수업을 협력 방식으로 바꾸고 학생들은 자율과 책임을 깨우쳐갑니다.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려는 조치원 여중의 변화, 모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